Hello, this is Captain Zhang, and tonight we are going to study TOEIC vocabulary. Vocabulary number 30. 자, 모습을 드러내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Fear. 모습을 드러내다. 모습을 드러내다. 자, 세 단어. 자, two words. Three word expression. Okay. Take a look. Make a look은 만들 수가 없죠. 예, take a look이겠죠. 근데 요거는 모습을 드러낸다니까. 아, make a look. 아, 그 비슷하게 가셨네, 그래도. 예, 구조 자체는 거의 맞았습니다. 자, 모습, 외향, 외관을 이란 단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서? 외관에 대해서 룩밖에 모르는데요. 정답입니다. 뭐라고? 안 들렸어. 네. Isaac, once more. Make an appearance. 네. Make an appearance입니다. 예. Make an appearance. 중간에 관사 넣어요. 중간에 예,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의 보여줌이라서 make an appearance. 수사 있어야 됩니다. 네. 자, make an appearance. Next one, 31. 축제의. 축제하는. 예? 네? 뭐라고요? 페스티벌. 비슷했습니다. 형용사 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형용사 형이 틀려버렸죠. 발상은 맞았습니다. 오케이, 바로 갈게요. Festive입니다. Festive. 네? Festive. 자, Festival에서 Festive입니다. 세상에. 오케이. You got it? Yes. Right. 아, 제가 엉터리 얘기했네요. Did you get it이겠죠? Did you get it? Sorry. Did you get it? 해야 됩니다. Did you get it? 예. 자, do you got it이 왜 틀렸는지 우리 무법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아, got it. 예. Did you get it? 어, 그럼 got it. 돼야 되겠죠. 자, next one. 자, 추천서. 이건 어렵다. 이건 본 적 없어. Reference? 예.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 어떤 그 추천서, 서류까지 들어갔을 때 두 단어로 해봅시다. 땡땡땡 다큐먼. 자, reference letter입니다. Reference letter. Reference letter. 편지라고 해요. 편지. 네, 편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좀 정확하진 않은데요. Reference가요. 그 이런 식으로 안 써요. 우리가 상장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러한 걸로 이 사람이 근무했음, 뭐, 추천함, 이런 게 아니고, 문장으로 써줘요. 서양의 레퍼런스라는 거는. 거의 편지에 가깝습니다. 예. 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는데, 나와는 했다. 뭐, 완결된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한편 에세이예요. 우리 정식 레퍼런스는요. 근데 한국에서 레퍼런스, 서양에서 최근 레퍼런스 제가 본 적이 없고, 한국에서 레퍼런스들은 많이 조금 추격이 돼가지고요. 위 사람이 뭐 근무했음 전 회사 전화번호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무슨 상장처럼 축약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원래 레퍼런스 레터의 의미는 많이 퇴색된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왜 레터를 쓰는지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next one. 33. 추정 예산. 추적이 아니고 추정 예산. 추정 예산. 몰라요. 추정 어떤 평가인데요. 예측된 평가, 추정치를 말하는 평가. 평가된 예산.
예? Expected. 평가된, 평가로 갑시다. 평가. Estimated. 예? 예산? 예산. 그렇지? 둘이 합쳐서 IQ 100입니다. 굿. 네, 정답이에요. 둘이 합쳐 100점입니다. 예. 둘이 합쳐 IQ 100이면. 예. 옛날에 영화 있었죠. 예, 농담이고요. 예, 비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요. 그 옛날에 재밌는 영화 둘이 합쳐 IQ 100이 있었어요. 예. 일단은 뭐라고요? 예? Estimated. Budget. Budget. 예. 헬링적 프로세스. 네. 예. BUDGET. 아, budget. 아, budget. 버젯으로 알고 계신 분들 곤란하죠. 버젯입니다. BUD요? BUDGET. 버젯. 네, 버젯 되겠습니다. 오케이. 실생활에 콩글리시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네. 자, estimated budget 되겠습니다. Alright? 네, 그 다음 가볼게요. 자, estimated는요. 자, 평가 금액인데요. 요 추정치에도 쓰인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 네. Estimated budget.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추가 비용. 자, 별도로 비용, 추가 비용, 별도도 되고요. Extra fee. 자, 비용입니다. 요금이 아니고 비용으로 가주세요. 비용이니까 일단은 그 예, 쓰인 돈, 뭐 써야 되는 돈. 추가 요금 같은 건가요? 요금보다는 비용이죠, 비용. 그러니까 뭐야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뭐를 이제 소요되는 금액. 예산하고는 다르죠. 예산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일단 잡아놓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실제 쓰이게 되는 금액과 예산은 대체로 일치하지 않죠. 일치했으면 좋겠지만 희망사항일 뿐이고, 실제 지출되는 비용과 예산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은 아닙니다.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본다면 단어 어떻게 적절할까요? Cost가 정답입니다. 나간 돈이요, 나간 돈, 예, 쓰는 돈. 네, 그리고 그 가격인 줄 알았는데. 네, 자 일본으로 내단이죠, 내단. 그 가격이란 말 우리는 가격 아무데나 다 붙이죠. 서양에서는 prices, cost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fee도 다르고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걸로 뭐 뭉뚱그리셔도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cost가 가격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extra cost. 예,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엑스트라 프라이스는 안 쓰고요? 엑스트라 프라이스라는 거는 물건의 가격이죠. 물건의 가격이죠. 엑스트라 프라이스 그러면은 말이 안 맞는 게 프라이스는 이미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엑스트라 프라이스 그러면은 말장난 한 거죠. 약간 정가 같은 느낌이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붙어 있는 가격 자체예요. 엑스트라 코스트. 예, 엑스트라 코스트입니다. 엑스트라 프라이스란 말을 하게 되면은 이거 10만 원인데 엑스트라 프라이스 또 별도 가격이 또 있어요. 장난치나 이렇게 되죠. 아. 말이 안 되죠.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틀렸다고 제가 장담 못 하겠습니다. 함부로 뭘 틀렸다 이런 건 이거 100%야. 이 영어 그것도 모르는 게 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가지고 엑스트라 프라이스는 지금 좀 안 맞을 것 같다. 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35. 제가 갱신한 거요. 갱신한 거. 날짜를 갱신한 거. 기간을 갱신하는 거. 리뉴얼? 좀 새롭게 하다는 의미. 리뉴?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업데이티드에 업데이티드랑 비슷한 표현 한번 만들어볼게요. 업데이티드. Updated then, updated. Update. Remake. 기록을 갱신하셨대, 갱신을.
아, 기록갱신. 아니요, 기록갱신이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업데이트. 그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그러니까 날짜에 따라 가지고 뭔가 바뀌는 거죠. 자, 이거 바로 말씀드릴게요. 업데이트 한다는데요. 업-to-데이트도 가능합니다. 같은 표현으로. 정리했습니까? 업-to-데이트가 있습니다. 예, 요게 업데이트랑 같은 의미다. 정리하시고요. Next one. 다 합쳐서 인토럴이 되겠습니다. 인토럴. 그것도 이건 철자를 모르겠는데요. 토탈. 아, 아. 예, 토탈 이렇게 알고 계시면 곤란하죠. 인토럴. 예, totally. totally, 인토럴. 둘다 쓰이는데요. 약간 차이겠습니다. 문장 앞머리 나올 때는 totally를 안 하고요. 저 틀렸다고 말했죠. 당장 못했어요. 인토럴로 많이 씁니다. 예. 예전에 유학생 했던 분이 이제 거기 그 부분 어색하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건 이유는 모르겠다. 이제 인토럴 이렇게. 예. totally. 예. 자, 그 부분. 청구서. 청구서. 자, 청구서. 요거는 고정단어입니다. 그 요금 청구서 같은 것들이에요. 아, 이거 봤는데 기억 안 난다. 두 단어입니다. 자, billing invoice입니다. 자, invoice, 송장이죠. 송장 말고 송장. 아. 자, billing은 bill에서 나온 거죠. bill. 예산 요금이죠. 네. 네. 아, 스펠링 잘 모르시겠습니까? bill, bill, B-I-L-L, I-N-G, billing. invoice는 in에다가 목소리입니다. 왜 voice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까진 연구를 못했습니다. billing 왜 이렇게 invoice. 뜬금없지? 예? 그거 빌딩까지는 봤는데 인보이스인 줄은 몰랐네요. 예, 인보이스는 우리 주로 그 해외 구매된 해보시면은 그 예, 송장, 그 송장에 인보이스라고 나와 있어요. 인보이스라고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 거기 저기 그뭐 붙어가지고 오잖아요. 인보이스입니다. 예,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단어 갈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빌링 인보이스에도 되고 빌링 떼도 됩니다. 자, 그냥 청구서로 인보이스 그냥 해도 돼요? 예, 빌링 떼고도 쓴다라고 좀 나오네요. 예, 빌링 인보이스 그냥 인보이스. 둘다 비슷하게 쓰인다. 예. 그러면 처음으로 Vocabulary number 38. 처음으로. 자, forwards. 네 단어라고? 예. 처음으로, 처음에. For the first time. 요거는 중학교 레벨인데, 요거 맞춰주셨어야 되는데. For the first time. 아니, 네 단어일 줄은. 예. 네. 네, for the first time. 네. 처음 회 동안에. At the first time. 요것도 뭐 가능은 하겠는데요. 처음에 하는 게 순간이 아니라, 처음에 뭔가를 할때그 시간이 뭐 1, 2초 상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처음에 뭔가를 하는 게뭐 한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며칠이 될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이제 긴 기간을 잡기 때문에 for가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훨씬 많이 씁니다. for the first time 되고요. 자, 그다음 가볼게요. 자, 창고 정리 판매, 재고 판매.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재고 정리. towards. 가라지 세일?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요거는 게르지 세일은요 일반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사 갈때왜 게르지 세일이라고 했겠어요? 그거까지만 좀 정리해 볼까요? 창고에서 팔지 않나요? 아니면 창고에 있는 물건을 떠리는 건가요? 게르지는 저기 창고 맞습니까? 원래 창고가 아닐 텐데. 차고 아닌가요? 차고 그렇죠. 왜 게르지 세일이라고 할까요?
차고에서 팔지 않을까요? 자, 그럼 두 개, 오케이, 그까지 맞습니다. 근데 왜 차고에서 왜 팔죠? 왜 차고를 좋아하나? 이 사람들이? 엄마들은 집안에서 팔기 너무 너저분하니까. 미국인들은 차고가 있잖아요. 네. 집니다. 네. 그리고 차고가 네. 창고는 저 직구장인데 차고는 바로 뭐, 바로 그 길 뭐라 해야 현관이라 해야 되나? 바로 나와 있잖아요. 길. 비슷했는데 결정적인 걸 놓치셨습니다. 지금 그 외부인을 집에 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아니요 외부인 들이지 못할 건 없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의심 많은 삶을 살진 않습니다. 예, 그거는 고문화는 일본이에요. 한국도 닮았죠. 한국 일본이 닮은 게 있다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지 뭐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여간 친하지 않으면 집에 안 들입니다.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 그거를 사생활 노출하기 굉장히 싫어해요. 한국도 지금 집 공개 안 하려고 하죠. 집 공개를 여관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부자 아니면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집 평수 보고 평가를 하니까. 평가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예. 이스티메이트 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실내 수업했던 학생들, 저 같은 경우 18이, 선생님 왜 이런 데 사세요? 라는 질문을 거의 다 했어요. 초중고생 전부다. 예. 좀 사는 애들은 거의 100% 그 질문을. 예. 가지고, 예. 조그만 데 산다. 이거를 못 산다. 따라서 이 선생은 형편없다. 이런 등식을 갖고 있더라고, 아이들 전부. 예. 그래서 공개를 하기 싫어합니다. 일본은. 그러나 서양 다릅니다, 서양은. 서양 그렇진 않아요. 서양 같은 경우는 집에 데려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날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 또 신뢰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일본처럼 만큼의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럼 창고, 왜 창고를 쓰냐? 그걸 설명드려야죠. 창고로 바로 갈게요. 요거는 해외 나가보셨으면 좋겠다 까지는 아니고, 심슨 패밀리만 보셨어도 아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보긴 많이 하긴 봤는데, 사실 왜 하필 창고인지 잘 몰라서. 예, 관찰을 좀 안 하셨죠. 예, 느낌을 보세요, 느낌. 집 있어요. 정원 있어요. 그 창고 있습니다. 그거 이해됐습니까? 예. 집 차고 다 딸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예. 차고가 차 한 대만 딱 들어갈 공간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저것 더 있죠. 예. 뭐 차고 하면은 규모가 최소한 그 제방만 할 겁니다. 아이세 네. 기억나죠? 크기가 네,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차고는 창고예요. 이제. 너저분한 것들 쌓아두는 곳이 차고가 됩니다, 결국. 방이 안 되고 차고에 좋아요. 그러면은, 괴리지 세일 하면은, 아니, 거기 차고 있는 걸 집에 또 옮겨와서 뭘 할 거야? 아니죠. 웬만한 못 쓰는 가구까지 차 옆에 짱박아 둘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결국 괴리지 세일이 된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아, 네. 네, 괴리지 세일 설명드렸고요.